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.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. 성전을 새로 건축할 틈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습니다. 그렇게 부흥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예요.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. 제가 쉼없이 더 큰 권능을 구하며 날마다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이유를 아십니까? 저 자신도 가난의 고통을 절실히 겪어봤고 질병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도 너무나 처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.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고 힘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. 어찌하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해주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길로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요.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얻은 답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. 창조의 권능을 받기 위한 축복이니까요. 아버지 하나님, 수많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생명책에서 내가 생명책 내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수많은 영혼이 버림받지 않아 천국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.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. 그런 기도 몇 차례 올렸습니다.
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빨리 세상 들어가서 목자의 성 1층 안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고 그곳에 와서 영원히 함께 또 하고 싶고요.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운지 또 목자의 성 안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전달해 줄까. 그리고 이 땅의 허상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건데 그런 좋은 세상이 있는 건데 그런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해 줄까.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전달해서 일궈서 아름다운 옥터로 만들어 이렇게 세울 사람으로 목자의 성 1층 안으로 이끌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.